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국가대표 사격선수였던 주인공 진. 원경아,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야, 너 일로 그녀에겐 둘도 없는 친구 원경이 있습니다. 나 국가대표 돼서 꼭 장학금 받고 대학 갈게. 어느 날 지은이는 가족들과 어디론가 가다. 참아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게 되죠. 사고로 말하는 게 힘들다 했죠? 네. 지은이는 사고로 인해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전다 좋아요. 지은 씨 디자인들. 독특하면서 힘도 있고. 사대리 어떻게 생각해? 박 처장님 말씀대로 디자인에 힘이 있네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 중입니다. 원경 씨, 하지만 지금은 잠깐 원경이와 사무실로 공장에 와. 다니고 있죠. 하루는 반장이 원경이를 따로 그동안 부르고, 내가 우리 라인 비정규직 인원 중에서 2명 정도 가려서 인사부에 정규직으로 추천하기로 했거든. 정규직으로 추천해 줄 만한 두 사람을 찾고 있다 난 말합니다. 원경 씨를 추천하고 싶어. 며칠 후 공장에서는 회식 자리를 마련하고, 이게 원경 씨가 고생이 많아. 어? 자, 난 따줄게. 반장은 이 차를 가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아이고, 괜찮아? 진짜 살은 난처해지게 왜 이래? 나 이번에 어떻게든 정규직 돼야 돼. 원경은 이런 데가 반장에게 없어.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회식 정규직 자리에 남게 되면 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진. 이때 누군가가 덮치고, 친구로 보이는 세 사람들에게 뭐 그대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날이 밝고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 진. 무서워. 아, 인상착의를 알아야지 뭐그 새끼들을 잡던가 말던가 할거 아닙니까? 경찰은 그녀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습니다. 뭐 어쩌라고? 제출한 증거도 무관심한 박 형사. 아니, 치마도 아니고 깎인 청바지 벗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형사의 무리한 태도에 화가 난 알았어요. 지은이는 그냥 돌아가 버리죠. 말은 잘 못해도. 집에 도착하니 웬 남성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증 놓고 갔길래 돌려주려고. 그는 며칠 전 자신을 덮쳤던 무리 중한 명이었죠. 나 착하지. 그렇게 지은이는 집에서 또한번 겁탈을 당하고, 저항을 하던 중 실수로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억울하고 분했으면 그냥 갔겠어? 이 여자의 장애 있었다면서요. 그럼 피해자를 더 안정시키고 더 신중하게 조사를 네가 진행. 지금 날 가르치니? 한편 성폭행 피해자가 그냥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강 형사는 급하게 찾아가지만, 최지은 씨? 인천 동부경찰서 강력계 강자겸 형사입니다. 오늘 몸이 너무 아파요. 그때는 너무 늦고 말았죠. 사실 강 형사에게는 똑같은 사고를 당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일 같지 않게 생각했죠. 우리를 안 믿던 포기하지 우리를 않고 찾아가 그런 최지은 설득하는 씨 강 당연히 형사.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만히 있으면 그럼 그 나쁜 놈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지은 씨 말고 또 다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은이도 그런 강 형사의 마음을 알았는지 함께 밥을 먹으러 간두 사람. 근데 아까 뭐 물어봤죠?
아, 정당방위. 그게 수사 단계 8가지 적용 기준이 있긴 한데. 지은이는 정당방위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뭐 흉기로 쓰면 안 된다든지, 응?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든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시체를 토막 내 처리하려 하죠. 어느 날 박 형사가 지은의 집에 찾아오고. 혹시 여기 최진 씨 집 아닌가? 이 양반이 처음에는 반말은 씨. 누구시죠? 아, 당신 누구냐니까, 어? 당신 그냥 서방이야? 원경의 남자친구인 창배는 사귀는 사이냐며 묻습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쌩 난리를 치더면서 막 해대든지. 그게 언제였더라? 언제긴 언제냐. 강간당했다고 뻥친 바로 그날이지. 그걸 들은 박 형사는 며칠 전에 신고가 허위신고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빌미로 돈을 뜯으려고 하죠. 최진씨! 최진씨! 지은을 찾아간 박 형사. 최진씨? 저랑 서로 좀 가셔야겠어요? 왜요?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날 사건 접수하고 귀가한 다음에 누구랑 있었어요? 내가 이리저리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한 500.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한편 토막낸 사체를 처리하던 중이었던 지은은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도망쳐보지만 금방 잡히게 되고. 실랑이 끝에 지은이 박 형사의 총을 죽게 됩니다. 한때 국가대표였던 그녀는 깔끔하게 박 형사를 처리하죠. 공포탄을 실탄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총산 간격이 너무 가깝다고. 언더스탠?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누구든 총잘 쏘는 사람이다. 한편 시신에 난 총자국을 보고 전문가의 소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아, 예, 김 형사님. 최진 씨 사고 기록이 있네요. 사격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요, 사고 당시. 후배 경찰은 지은이 사격 국가대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또 한편 지은이는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려 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간 지은. 뭘 꼬라봐 병신 같은 년아. 너 차 맞을래? 창배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들어가 보았더니 원경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지은이는 원경이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그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어, 이거 네가 그랬냐? 너도 시집할 때 아랫게냐. 이리 와! 이리 와! 너희 개같은 놈 제사! 창배에게 복수를 하죠. 죽기 전에 노창배 씨 마지막으로 본 날이 언제예요? 제가 맞은 날이요. 총기 사건의 범인을 쫓던 강 형사는 원경 씨 직장이 어디예요? 유림섬유학 원단 공장이에요. 혹시 지은 씨 알아요? 점점 더 지은이를 의심하게 되고 잘했어? 이후 자신을 겁탈한 다른 남자를 찾아간 지은.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어.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사타구니에 두 발, 대갈박에 한 발. 사타구니에 박혀있는 두 발. 서로 떨어지는 거리가 3cm도 안 돼. 박형사 때와 동일범이라 생각하는 경찰들. 이 새끼 꾼이다. 꾼. 박형사님 노창배. 김상현? 아니지. 최지은, 김상현. 이 둘은 무슨 연결이냐고. 강영사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발견된 모근에서 검출된 유전자 분석 결과 아래 인물이 동일인으로 추정됨. 성명 김상현, 주민번호 8. 지은이 처음 경찰서에 온 날 제출한 단서에서 동일한 DNA가 나옵니다. 지은이를 설득해보려 찾아간 강영사. 지은 씨, 하지 마. 더 이상 살인은 안 돼. 여기서 멈춰. 하지만 그녀는 설득당하지 않았고 마지막 복수를 하러 찾아갑니다. 아, 왜 한 명만 와? 세 명 불렀는데. 아, 별 죽 같은 게. 경찰들의 도움으로 풀려난 강영사도. 사장님, 핸드폰 번호로 위치 추적해. 네. 곧바로 지은을 막으러 가죠. 아, 룸 안에서는 변태 작업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씨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지? 그녀는 마지막 범죄자를 죽이기 전. 그래, 우리 춤 출까? 어? 춤. 변태 작업반장을 먼저 처리하죠. 그리고는 소란에 놀라 찾아온 범죄자에게. 야, 씨. 고민 없이 총을 겨눕니다. 경찰과 마주친 지은. 지은 씨, 총 내려요. 이러다 지은 씨도 죽어요. 총 내려요. 이미 전 그날 죽은 거예요. 내가 이 벌레들한테 당한 날. 그녀는 순순히 자수를 하려 하지만 범죄자가 손총에 맞아 쓰러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나 국가대표 돼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던 경찰의 모습에 지은이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영화에서는 그들을 찾아가 복수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참 슬프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